하지만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서남 해상에 눈과 함께 강풍이 몰아치면서 백길 귀성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. 섬 귀성객은 40%나 줄었습니다. 신광아 기자입니다. 닷새간의 설 연휴가 시작된 주말 서남 해상의 아침은 눈보라로 시작됐습니다. 추위는 귀성객들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그래도 고향길은 여전히 반갑고 설렙니다. 저도 이제 자주는 못 보지만 아버님이 작년 이제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계셔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마음이 좀 그래서 찾아뵌다 하면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러나 초속 15m의 강풍과 함께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섬 귀성길은 차질이 빚어졌습니다. 개마, 암마, 홍도 등 먼 바다 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되면서 섬 고향으로 향하는 도로는 한 사람 모습을 보였습니다. 여객선 운항 중단이 어젯밤부터 예고되면서 오늘 하루 목포항 백길 귀성객은 당초 예상했던 18,000명의 60% 선에 머물렀습니다. 계획이 18,000명인데 6,000명 수송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계획보다도 한 2,000명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. 서남의 여객선 운항은 내일 새벽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면서 모두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해운 당국은 내일 하루 3만 5천 명의 귀성객이 섬 고향을 찾아 백길 귀성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광합니다.